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고양이 스킨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이고 이뻐, 세상에. 오야 오야 오야,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이쁘니? 이쁘네 사랑, 아이고 이뻐.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면서 어떻게 이제 스킨십을 하고 친해지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애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범탭이에요. 몸매가 아주 물범을 닮은 아주 날씬한 그런 고양이입니다. 애기 그치 이쁘니? 우리 초나노 사이즈 포켓냥이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는 아주 그냥 조그만한 500ml 생수 사이즈 고양이. 자,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고양이를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를 해드릴까 해요. 제이는 그 구분이 너무 명확해요. 보시면은 제이의 코트가 이렇게 어두운색 코트랑 밝은색 코트가 있잖아요. 근데 제이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어두운색 코트만 허락을 하고 밝은색 코트는 절대 못 만지게 해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이 막 물고 뜯고 빨고 다 하기 때문에 전혀 어딜 만져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온 손님들 중에 이제 제이의 하얀색 코트를 만졌다가 점수를 많이 잃어버려서 다음에 올 때부터는 제이가 눈을 마주치자마자 바로 하악질부터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코트, 어두운색 코트를 보시면 머리 만지는 걸 고양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아이고 좋아, 표정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고양이들은 이제 자기가 그루밍을 하지 못하는 부위를 만져주면은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쓰다듬어 주면은 아깽이 때 엄마가 그루밍을 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얼굴에서 특히나 가장 좋아하는 곳은 이제 콧등을 만져주는 거를 좋아해요. 여기를 만져주면은 이제 인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고양이를 만나면 이렇게 콧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은 친해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이가 또 좋아하는 부위가 얼굴에 또 있어요. 어디냐면 입 주변이거든요. 이 입 주변에 이 옆쪽으로 해서 페로몬이 나오는 부위라고 해요. 고양이들이 영역 표시를 하거나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다가 부비는 게 바로 이 부위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비비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턱 아래도 고양이들이 좋아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턱 아래는 약간 조심해서 만지셔야 돼요. 왜냐면은 턱 아래를 만져주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세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물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제이 턱을 한번, 아이고 아들 누워버렸네,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려볼게요. 이 턱을 이렇게 만져주다가 이렇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턱은 정말 조심해서 조심해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턱은 웬만하면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고양이를 처음 마주치는 분들이 만지는 거는 굉장히 비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이들이 그 스킨십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어딜까 하면 역시 많이 알려져 있죠. 궁기팡팡이라고 해가지고 엉덩이 꼬리랑 여기 뼈 이 부분을 이렇게 통통통통 쳐주면은 고양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요거는 거의 안 좋아하는 고양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고양이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부위들은 간략하게 끝난 것 같아요. 나머지 부위는 웬만하면 다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고양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위 중에 두 부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발. 특히 앞발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고양이들은 이제 그 앞발이 생존 무기예요. 야생에서 생활할 때 앞발이 유일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물론 이빨도 있지만 앞발을 만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빨리 도망치려면 앞발이 항상 자유로워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발에다가 이렇게 올린다 버려, 바로 빼버리죠. 다시 이렇게 바로 빼버립니다. 반면에 뒷발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봐, 뒷발은 좀 괜찮아. 죄송합니다. 뒷발도 이렇게. 너 안 그랬잖아. 왜 그래 갑자기? 엄마 안 그랬잖아 아들. 안 그랬잖아. 이게 뒷발 만지는 건 세상 신경도 안 쓰잖아 아들. 이 아빠가 뭐가 돼 그러면? 아이고 이뻐. 애기 배고파?
맘마 먹고 싶어? 맘마 먹고 싶으면 여기 얌전히 있으세요. 여기 맘마 못가 이쁘니? 맘마? 맘마 못가? 얌전히 있는 거 봐. 요요요요 요. 너 맘마 먹고 싶어가지고 참는 거지 이쁘니? 어? 그래 이렇게 좀 참고 있어. 알았지? 아빠 이거 아빠 말이 이제 신빙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아빠 그래도 어? 고양이 좀 키운다고 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이 자식아. 이쁘나?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발만큼 싫어하는 부위가 또 한 부위가 있어요. 어디냐면 꼬리예요. 제이는 이제 굉장히 귀여운 사자꼬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꼬리를 잡고선 이제 막 이렇게 흔든다거나 뭐 이제 고양이들이 돌아다닐 때 꼬리를 잡고선 막 따라간다던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고양이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꼬리는 이렇게 쓰다듬을 때 마지막에만 이렇게 만져주고 평소에 이렇게 잡는다든가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애기가 싫어하니까. 아시겠죠? 아이고 이뻐 세상에. 아들 아빠가 이거 영상 찍느라고 잠깐 만진 거야. 미안해. 애기 끝나고 좀 맛있게 와. 좀 맛있게 좀만 참아. 애기가 참아. 애기가 참아. 자, 그리고 고양이들이 또 싫어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고양이마다 케이스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이는 세상에 이걸 안 해주면은 잠을 안 자요. 어떤 거냐면 이제 뱃살 만져주는 거거든요. 뱃살? 이렇게 뱃살을 이렇게 쭈물쭈물 만지는 거. 요런 행동을 고양이들 대부분이 싫어해요. 왜냐면 고양이의 그 가장 소중한 장기들이 이 배에 아들 오늘 왜 이럴까? 여러분 이거 진짜 오해예요. 제 배 만지는 거 진짜 좋아하는 애기입니다. 아들 상스 나 아빠 좀 얘기 좀 해. 아들 왜 그래? 어? 아빠 이렇게 뱃살 만져주면 애기 좋아하잖아. 엄마? 한숨 쉬었어 지금? 아들 너 지금 이거 카메라 찍는다고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오해예요. 제이는 뱃살 만져주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막 그릉그릉하고. 아들 뱃살 아주 이쁘다. 세상에 아이고 행복해. 표정이 안 행복해 보이지만 아들 행복한 표정. 행복한 표정 하세요 이쁘니. 아들 너 보통 고양이로 지금 빙의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전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거 오해예요 정말. 저 제이가 정말 배 만지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 아들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얘기 좀 해봐. 어? 아니 아빠가 영상에서 수백 번을 진짜 보여줬어 시청자 누나형들한테 애기가 뱃살 좋아하는 거를. 어? 애기 저 뭐냐 잘 때마다 아빠가 뱃살 쭈물쭈물 해주는 거 영상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이쁘나. 아빠 뭐가 더 이쁘나 세상에. 아빠 면 좀 사. 자 여러분 고양이 뱃살은 웬만하면 만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만지지 마세요. 고양이들이 싫어합니다. 저희도 원래는 물범이었는데 지금 고양이로 영상 찍는다고 고양이로 좀 빙의해가지고 굉장히 좀 싫어하는 고양이들은 이렇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기가 이렇게 잠깐 연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연기도 잘해 세상에. 상스 우리 연기 천재구나 이쁘나. 아이 머리 만져주는 것도 싫어? 아들 아유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아들 일로 와. 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곤란한데? 아들 아이 모르겠다. 와우. 아들놈들 진짜 어? 이쁜이 일로 와봐. 너 아빠랑 얘기 좀 해 잠깐. 어? 이쁜이 너 아빠 만져주는 거 좋아하지? 이거 이 뱃살 이렇게 만져도 이게 좋아하잖아 이쁘나. 어? 이놈 자식이 아빠를 그냥 국민 거짓말쟁이로 만드네 세상에.
옆에 지금도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 이쁘나. 얼마나 행복해. 아, 억울해 죽겠네, 진짜. 못 받으면서 먹어. 먹어. 이 상태로 먹어.